안녕하십니까. 아,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진행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미래파 코리아 대표 박지영입니다. 미래파 코리아는 그 미래파 투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모델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그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실시간 방송이나 녹화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오늘 그 미래파 볼까는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분간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여러 분야별로 조망해서 특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번째 그 미래파 볼까는 그 주제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격 교육이라는 형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 주제와 관련돼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유로운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그 현재 그 순위 버팔로의 도시민 지역계획학과 부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농경지사회학부의 겸임 부교수로 또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그 발생하여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사회 각층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특히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원격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초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그 대학이 먼저 온라인 개강을 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초중고에서도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미국에서는 대학 차원에서는 원격 교육이 올 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3월부터 그 원격 교육에 대한 수업이 이미 이제 중간에 진행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초중고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원격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다년간 경험 있으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지 또 그분들이 있는 가지고 있으신 그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또 자녀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패널 토론의 구성으로 해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질의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모신 분은 먼저 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패널의 전반적인 진행은 오늘 미래파 코리아의 부대표이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강사로 이렇게 있으신 신혜진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혜진 박사님은 순위 버팔로에서 교육행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강사로 있으시면서 미래파 ENT의 대표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는 지금 세 분의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김도윤 교수님께서는 칼폴리포머나에서 지금 있으시고요. 정교수로 있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도시 지역계획학과의 체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면서 다년간의 그 행정적인 경험도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와 관련된 데서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창현 교수님은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에 있으신데요. 여기서 부교수로 있으시면서 학문에 매진하고 있으십니다. 권 교수님의 그 주요 분야는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이고요. 산업공학 쪽에서 다양한 논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박수민 교수님은 순위 버팔로 경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미국의 시타델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타델에서 지금 이제 그 교수로 지금 있으신데요. 그 젊은 교수로서 지금 이제 그 경영 쪽에서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으시고
특히 이제 그 원격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함의를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을 진행할 때 우리 신혜진 박사님께서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신혜진이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 그 한국이 그 지금 저희 사회자님께서 전반적인 한국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한국이 3월을 시작으로 이제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학 자율에 따라 자체적인 일정과 방법으로 지금 원격 교육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이제 경험들을 진행이 되고, 뭐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세 분의 사실 이제 교육학 전공 교수님들은 아니지만 실제 대학에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 수업을 이제 하신 경험들이 이미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학에서의 그 온라인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세 분께서 지금 그 재직하고 계신 대학에서 그 이전에도 이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면서 아마도 급격하게 이제 전 학교 단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방안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부터 또 원격 교육이 적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신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격 수업을 좀 진행을 되고 계시는지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점이 있으시고 좀또 애로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세 분께서 한번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좋다요. 그럼 저희 그 김도윤 교수님께서는 지금 학과장 지금으로도 계시고 교수님 생활도 오래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학과 차원에서 또 지금 발빠르게 도입된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방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주 단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캘리포니아와 사우스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렇게 또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정보를 오늘 좀 사례 공유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먼저 그럼 김정현 교수님께서 한 말씀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스프링 브레이크이고요. 스프링 브레이크 시작하기 전에 2주 전부터 온라인 교육이 이제 의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돼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했는데, 대부분의 저희 동료 교수님들과 학교에서 이제 이런 버추얼 미팅 플랫폼, 줌 버추얼 미팅 플랫폼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블랙보드나 그런 이제 온라인 뭐 거기는 그건 굳이 온라인 교육, 온라인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블랙보드 같은 플랫폼을 써서 그 일종의 교육 그 수업을 도와주는 플랫폼이죠. 그런 것도 써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버추얼 미팅 플랫폼 줌 같은 걸 써서 많이 하고, 온라인 블랙보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뭐 비디오 레코딩 서비스 같은 거를 뭐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은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좋은 점을 꼽자면 제 수업은 일주일에 세 번을 이제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야 돼요. 세 개의 세션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을 반복하는 스케줄인데, 이걸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죠. 저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저한테는 좋긴 한데, 사실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카본 풋프린트가 줄어든다는 뭐 사이드 이펙트는 있는데,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쁜 점은, 어려운 점이라 그러면, 온라인 교육의 제일 펀더멘털한 어썸션이, 제일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 그러면,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이 개인적인 개인용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일 기본적인 가정인데, 사실 그 기본적인 가정이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학과장으로서도 학생들한테 맞는 요청을 받고 하는 게,
나는 개인적인 개인용 랩탑이 없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이 2만 5천 명인데 2만 5천 명 중에 10% 아니 5%만 나는 5%의 학생이 랩탑이 없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커넥션이 안 된다든지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큐리움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죠, 사실은. 네, 지금 인프라적인 그 측면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쌍방향 수업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저희 학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도 이제 그 도심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교인데 이제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저희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랑 사실은 되게 친숙하게 많이 진행한 편입니다. 이제 그 뭐 대부분의 수업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클래스룸 수업, 오프라인 수업과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두 가지 섹션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 한 명이 그냥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좋은 비디오 장비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뭐 파워포인트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화상 실물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한다거나 혹은 이제 아이패드 정도나 아니면 타블렛 이제 각종 타블렛 등을 이용해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그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은 오프라인 학생대로 불편하고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온라인에 이제 적합한 교육을 이제 교육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의 스케줄이 좀 플렉시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한 10% 정도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제 스케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이제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보드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뭐 파노토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그 시스템들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모든 클래스가 갑자기 이제 100%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혼란이 있었죠. 이제 어떤 툴을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일종의 커미티를 구성을 해서 어떤 방식의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툴이 이제 학교에 이제 어베일러블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해서 몇 가지 이제 교수들에게 이제 그 옵션지를 줬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한 것이고요. 줌이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블랙보드 시스템도 있고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미리 녹화를 해서 이제 그 파일을 이제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이제 교수님들로 나뉩니다.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서 이제 다행히 뭐 운이 좋게도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대학원생 수업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그 10명 정도의 박사과정 학생이 듣는 작은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클래스를 이제 코스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큰 이제 대규모 이제 학부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이제 동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서 그걸 올리는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가지는 이제 사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챌린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학생들하고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교수가 하는 내용을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를 이제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 티칭에 이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영상을 특히 업로드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계 이제 어떤 그 블랙보드 시스템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접속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학부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박사 과정 학생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한번 1회 시청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아직까지는 오래 걸리죠. 이제 즉각 보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한 번도 안 보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이제 교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시스템도 좀 안정화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것이 있는지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박사 세 분도 박사학위를 다 미국에서 받으셨고 저도 미국에서 수학을 할 때 공학 공대 건생교수님이 이제 공학 박사님이신데 공대생들은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항상 도서관에서 보면은 교수님들 강의를 항상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좀 공학이나 공대 단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걸 아마 스크립트 러닝인가 저가 좀 편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 하는 그런 교수학습법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고 현재는 그것이 이제 전 단과대로 이제 확장이 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지금 저희 박승 교수님께서는 경영학 전공을 하셨고 경영학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우리가 쌍방해하고 그다음 녹화 영상으로 하는 장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승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뭐 조금 더 덧붙이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그 교육 시스템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MBA라는 그 과정이 존재를 해서 그분이 좀 다르긴 하는데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군사학교다 보니까 그 베테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MBA 과정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애초에 저희는 그 온라인 과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MBA 과정 그 수업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긴 하는데 개 중에 이제 그 페이스 클래스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 이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게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어사이먼트를 처리를 하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가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그 질문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알려 줘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만나서 이제 알려 주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플리피드 러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수업 오기 전에 퀴즈를 줘요. 어느 정도 읽어보고 퀴즈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학습 중에 들어오면은 좀 더 어드밴스된 뭐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기 좀 편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MBA 과정은 그렇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가 이제 군사학교다 보니까는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저희는 스프링 브레이크에 한 2주 전 정도에 이미 시작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해서 저희는 플랜이 또 있었어요. 이제 Continuity of Instruction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애초에 그 플랜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뭐 이렇게 넘어갈 거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MBA 학생들은 이제 그 이미 적응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이렇게 옮겨가는데 큰 무리는 없었는데 학부생들이 문제였어요. 저희는 지금도 문제고 학부생들 어떤 문제냐면은 온라인 수업을 저희는 그 친구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 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듣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군사학교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을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그 서머 클래스를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 학기를 다닐 때 수업을 듣는 게 줄어여서 온라인 클래스에 거의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컴퓨터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장비도 구매를 해준 부분은 좀 있고 근데 문제는 장비를 구매를 해도 그 친구들이 이 근처에 살면은 이제 와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뭐 멀리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장비를 구매를 했다고 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다른 또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지 않았던 데에서 다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오지를 않으면 저희도 블랙보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긴 하는데 학생들이 오지를 않으면 발성이 없으면은 이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메일을 아무리 써봐야 학생들이 리플라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사인먼트는 당연히 안 하겠죠. 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커서 그런 친구들은 현재 저희도 지금 계속 그 스튜던트 어페어 쪽에 계속 그 보고를 지금 리포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나머지 뭐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 문제에서 이제
좀 더 어떻게 학생들을 더 인게이지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그 학부생들 같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그때 저희는 뭐 그 줌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줌 미팅이 그 주는 아니고요. 어사인먼트를 주고 교수가 일단 뭐 from time to time 이렇게 그 리스판스 해주는 방향으로, 질문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학부생들이랑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일을 계속 좀 써주죠. 블랙보드 보면 이제 통계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지 않으면 왜 안 들어왔냐, 안 들어오면 협박도 좀 했다가, 안 들어오면 스튜던트 어페이드에 넘겨야 된다, 협박도 좀 해봤다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따라오고 있긴 하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몇몇 이제 학생들이 좀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 중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저희도 그 교육부가 그 크게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하나는 온라인, 그러니까 쌍방향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수업, 그리고 지금 사전에 이제 녹화를 해서 강의를 녹화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게시판 대학에 있는 블랙보드 같은 것을 이제 좀 활용을 해서 토론형 수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제 부가,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제시를 해줘서 지금 현장 대학 현장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 세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보면은 제 그 지적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는 문제가 조금 보여지는 것 같고, 결석 처리와 참여도, 저도 대학에서 지금 저도 이제 온라인 쌍방향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저희 수업도 이론 중심의 그 토론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이끄는 이제 수업이라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결석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결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거는 저희가 왜 대학 규정 같은 데 보면은 뭐 몇 회 이상의 그 출석이 있을 않을 경우 아예 제적이 되는 그런 대학 차원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가 온라인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약간 궁금증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참여도 학생들을 이제 참여 이끌게 한다는 부분이 요게 이제 온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기자재 지금 인프라 관련되어서 제가 이 언론 같은 걸 보면은 핫 이슈가 한국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뭐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을 다시 올려서 이제 재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온라인 강연 영상을 이제 녹화본을 보는 데서 오는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럴 때 이제 기자재 제가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그 학습자들이 이제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에러 사항이 있다라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 어떤 뭐 대학 차원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어떤 더 상위 기관이나 지금 뭐 이제 유관 기관에서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우리가 그 소외계층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디스어드밴티지 그룹을 한테 어떤 기자재를 배여해 준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들으신 경험 들으셨거나 대학 차원에서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좀 공유해 주시면. 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에 준비가 제일 안 됐던 학교 같은데, 학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온라인 교육을 많이 권장을 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차원에서 권장을 한 이유는 그 학교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죠. 강의실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사태가 저희들이 학생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강의실 부족 사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온라인 교육을 좀 권장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의 특성상 수업들이 그 실습이 있는 수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수업들이 아니라 강의와 실습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운영을 하기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특히나 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소속된 단과대학이 뭐 건축과 조경과 이런 스튜디오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과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 더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스몰 그룹으로 하는 스튜디오 일들이나 아니면 컬래버레이션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하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사태를 이제 맞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어떻게 처음에 접근했나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모든 컴퓨터 랩을 닫아버리고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랩 하나만 열었어요.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컴퓨터 대수가 많고 그 학교 측에서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 보고 이제 네가 컴퓨터가 없으면 여기 와서 써라. 이 랩을 사용하라고 처음에는 했었어요. 한 줄을. 그리고 그 한 줄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소셜 디스턴스가 안 지켜지고 만약에 감염 사태를 걱정하다 보니까 그 랩마저도 하나 있던 랩마저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특성상 아주 이제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컴퓨터를 대량 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밸런스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컴퓨터를 빌려서 이제 집에서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 제가 초기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학교에 접촉했을 때는 처음에 저한테 24대가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24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학생들이 2만 5천 명이 넘어요. 근데 24대를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또 대량 구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처음부터 철저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프로액티블리가 아니고 리액티블리 이 문제를 풀라 그러다니 보다니 막 풀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빠르게 이제 대안을 제공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 저희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과에서 그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이제 그 이제 학교 등록을 위한 이제 기본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 문제는 이제 크게 없었었는데 이제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퀴즈 같은 온라인으로 퀴즈 같은 것을 볼 때 화상 카메라로 이제 신분증을 이제 즉석에서 이제 보여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본인 인증을 하고 이제 퀴즈를 보는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이제 랩탑은 없었고 이제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는데 화상 카메라가 없는 학생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 카메라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이제 워낙 올라버려서 이제 하나에 200불이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소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이제 사실은 학부생 레벨에서는 이제 장비 문제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재밌게도 이제 대학원생이 이제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TA를 한다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원생 중에서 이제 랩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연구실 같은 데서 들어오면 연구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학교에 이제 큰 이제 계산용 서버를 사용하거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본인용 이제 요즘 또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이제 그 개인 랩탑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인터넷이 이제 아주 이제 인터넷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 이제 그 용량이 아주 작아서 이제 그 이제 비디오를 송출하기 이제 부적합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이제 학생 대학원생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재밌게도 이제 고맙게도 이제 그 지역 그 인터넷 사업자가 이제 60일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인터넷 접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건 이제 학생이나 이제 그 학생 쪽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장비 쪽으로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도 장비 쪽으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MBA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었으니까 장비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조금 학교 특성상 그 저녁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너무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학교여가지고 저희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적인 부분은 딱히 없었고 이제 아까 그 participation 쪽으로 오히려 저희는 좀 더 어떻게 하면 increase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애초에 그 실라버스에 적긴 적어요. 그 숙제를 assignment를 몇 번 정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participation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2주 정도 participation 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이게 수업에서 드랍 시켜버리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패닉이었었어가지고 못 들어온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았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한 번도 켜보지 않은 친구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뭐 컴퓨터를 사용을 해봤지만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는 집에 돌아가서 이 블랙보드 시스템을 그 특히 줌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로 저희가 하는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튜디언트 어페어에 지금 뭐 리포트 하는 정도 그쪽에서 이렇게 확인도 좀 해주고 서포트를 좀 해주고 이런 방향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아까 권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무료 체험, 인터넷 무료 체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이제 학생들이 여전히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들이 급작스럽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거. 특히 이제 학부생 저도 수업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스프링 브레이크 할 때부터 이메일을 계속 보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1주가 지나고 벌써 이제 2주째가 들어갔는데도요. 오늘에서야 숙제의 듀가 되니까 오늘에서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안 된다. 버추얼 랩에 들어가질 못한다. 그걸 3주간 시간을 줬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미리 이제 학생들은 자기들이 수업 듣는 게 많고 자기들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이제 급하기 전까지는 이 뭘 안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다는 걸 오늘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 스태프들도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스텝 붕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갑자기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시스템 한국에서 겪을지 안 겪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시간 배분을 잘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한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리적인 문제로는 이제 학생들이 그 결국 이게 갑자기 이 버추얼 랩을 쓰려 그러면은 몰리니까 이게 좀 느려지는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이걸 뭐 다 학생들에게 뭐 그 컴퓨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좀 이 교수자들에게 이제 그 버든을 좀 넘기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좀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국 대학이 좀 가져가야 될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 네 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저도 40명 학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외로 채팅 저는 이제 질문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채팅으로 창으로 질문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대면 수업보다는 그리고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면 첫 수업은 저한테 비공개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의 그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상당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 그 비공개로 다 모아가지고 저희 블랙보드에 한번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점점 이제 좀 참여도를 이제 교육학습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나니까 이제 조금 더 공개로 질문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채팅창을 활용하는 게 또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요즘에 집에서도 뭐 문자로 얘기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 관련되어서 저희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인프라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초중등 원격 교육에서도 이게 또 심층 굉장히 또 다뤄질 것 같긴 한데 그 뒤로 잠시 빼고 저희가 이 과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교수님들에게 좀 의존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도 좀 해주셨고 했는데 과제 폭탄이다 이런 게 상당히 또 이슈가 되거든요. 사실 교수님 너무 학습자 중심의 우리가 그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수자 중심의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이걸 과제를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뭐 퀴즈를 사용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퀴즈가 사실 이 수업을 집중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20대, 30대 이런 학생들이 퀴즈를 냈을 때 맞췄을 때 그런 거라던가 그래서 출석 참여도에서 출석의 문제는 규정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제 그 수업에 들어와서 실제 이 수업에 참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과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떠한 그 뭐 마무리 저희가 이제 요 대학 교육과 관련된 마무리 코멘트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제를 학생들한테 이 예를 들어 이 교육계 뭐랄까 교육계 기회나 아니 기회란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자기 일을 떠넘기기 위해서 과제를 준다는데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과제를 만드는데 교수님들이 시간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채점하는데도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제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출석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저는 매주 과제를 주는 쪽으로 바꿨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라버스를 리바이즈를 해가지고 매주 과제가 나가는 걸로 바꿨는데 저는 과제를 그러니까 수업 저는 이제 비디오를 녹화해서 올리는 쪽 방향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 비디오를 보고 이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하는 과제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내는 학생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출석을 안 하는 학생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이걸 안 보면 이 과제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제를 낸 학생들만 봐도 아, 이 학생들은 최소한 자기가 트라이를 했구나. 뭐 디리를 봤구나. 그다음에 자기가 노력을 했구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제를 만들고 채점하고 또 학생들한테 코멘트를 주고 학생들의 리스폰스를 받고 하는 그것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종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학생들한테 짐을 더 주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자기 일을 덜기 위해서 과제를 폭탄을 준다.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저도 뭐 사실은 뭐 과제 측면에서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가 이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 전공 특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그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교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진도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면 그중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학생들과 이제 질문과 답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교감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이제 진도나 속도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느려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모니터 보고 이제 저 혼자 이제 떠드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질문을 하게 되지만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기가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 채팅은 저는 아직 안 사용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던 제가 봤던 질문들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진도를 훨씬 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제 교수님마다 이제 숙제 나오는 이제 타이밍도 좀 조금씩 빨라지겠죠. 아마 숙제 폭탄은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어떤 챕터를 텍스트북에 어떤 챕터를 이제 읽고 이제 퀴즈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저희가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북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수업 중에 다 가르치진 않으니까 수업을 들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중요 포인트고 이 부분은 뭐 대충 넘어가도 되고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라 읽긴 읽어야 돼 읽어라 이러면은 그 양이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거기서 오는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은, 뭐, 수업 듣고 나면
충분히 칠 수 있는 퀴즈인데 그걸 텍스트북 읽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퀴즈가 하나인데 어떤 교수님은 퀴즈를 막 세 개씩 돌려주는 교수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런 수업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은 보통 학생들이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수업을 듣는데 과제가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가 저희가 뭐 떠넘기려고 만드는 건 또 아니니까 이게 저도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과제를 안 내주는 게 제일 좋죠. 아,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학부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요점 정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립드 티칭처럼 요점 정리 위주로 학생들에게 먼저 전달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맡겨두고 학생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데 이제 이제 학부생 같은 경우에 이런 수업에 있어서 이제 좀 참여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모니터를 다 끄거든요. 애들 이제 뭐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사는 데가 이제 다 이제 아파트만이고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를 안 보여주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질문 있으면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애들이 채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질문한 그런 거는 좀 좋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이제 걔들이 이제 쓰는 단어들이 이제 이 굉장히 이제 그 애크로님을 쓰는 거죠. 이 축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약을 많이 배웠어요. 저 BRB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제 이랬는데 근데 뭐 재밌더라고요. 그 뭐 AK 뭐죠? 그 away from AFK away from keyboard 뭐 이래가지고 하고 자기들 나온다고 뭐를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배우면서 굉장히 재미는 있었는데 이제 학부 수업은 이제 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요점을 정리를 해준 거죠. 이전에는 그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애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애들이 모르는 거는 가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는 속도를 안 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하고 이제 너희들 질문 있으면 빨리 하라 그러고 질문하는 거 계속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질문은 교과 내용 질문보다는 대부분 다 학부 학생들은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숙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들 온라인 액세스가 안 된다 뭐 이런 질문이니까 해결할 수 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적은 부분이 좀 많았었고요. 대학원생 수업을 이제 이렇게 지금 저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생 수업은 참 재밌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 지금 이제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나면 얘들이 이제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디스커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짜고 일정 짠 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우리가 이참에 잘 됐다. 이제 스튜디오를 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강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 비디오로 만들자. 그래서 발표를 비디오로 다 만들어가지고 요거 해서 학교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거 유튜브 우리 이 채널 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올려가지고 너희들 경험했던 거를 직접 이제 다른 기관에다가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번역도 좀 해보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스튜디오 수업을 좀 전향적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로 재밌게 진행이 됐던 그런 거로 저는 이번에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스튜디오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는 굉장히 스튜디오가 재밌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그 툴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좋은 거였습니다. 네, 네 분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이 학습 교수 티칭에 관련되어서 이제 본인 그 교수사 입장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 또 잘 툴을 다루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여서 이제 학습 그 수강을 하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요 이제 요런 사태를 이제 좀 맞닥뜨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대학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좀 참고하여서 물론 전공마다 교과 특성 이론 수업, 실기 수업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라지 인문학 수업이라든지 자연과 뭐 교과 수업 특성에 따라서 또 추진해야 되는 전략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수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대학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이제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고 정책에서 공급자 수요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네 분을 모시면서
오늘 지금 이제 또 다른 파트로 논의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초중등 원격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초반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한 논의도 이제 좀 상당히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한국의 그 교육부가 얼마 전에 이제 전국 단위의 온라인 계약을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학년 급별에 따라서 지금 단계적으로 그 계약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9월 신학기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신학기라서 지금 학기가 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아마도 원격 수업이 적용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한국은 지금이 개학이라는 시점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개학을 온라인이라는 원격 그 수업의 좀 도구를 사용을 하여서 적용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1분째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학부모로서, 자녀가 자제분이 있으신 분 학부모로서 댁에서 이제 경험해 보신 자녀에 대한 그 있으실 것 같고, 또 자제분이 없으신 분은 또 주변에 어떤 친척이나 조카 이렇게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핫한 주제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례를, 요건 이제 학습자, 이제 정책의 수요자 입장인 거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의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께서, 수업은 이제 자제분이 몇 학년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학급 정도라도 학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어느 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 딸이 1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현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수능을 마친 고3. 그죠? 이제 졸업이 한 달, 고등학교 졸업이 한 달 정도 남은 이제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수능을 마친 고3이기 때문에 거의 수업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들 수업을 안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나니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업을 뭐 평상시에도 별로 이제 수업을 요새 같은 경우는 그게 신경을 안 썼는데, 뭐 이제 하긴 한데, 제가 옆에서 이제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제 3자이면서 교육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학의 온라인 강의와 고등학교 온라인 강의를 비교를 해보면, 대학은 어떤 대학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 재정적인, 인력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생님들한테, 교수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게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그거는 다음의 문제고, 최소한 어떤 통합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가 자기들이 편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아니면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다른 편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야기인데, 대학은 대학 측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래도 구축이 잘 돼 있는데, 학생들 쪽의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은데 고등학교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학생들은 테크놀로지에 다 어지럽게 있고, 뭐 저희들이 사는 네이버드가 미드링컴 뭐 네이버후드라, 학생들이 뭐 랩탑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편한 거, 그다음에 이제 무료로 어베일러블 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1교시 선생님 이걸 쓰고, 2교시 선생님은 또 이걸 쓰고, 3교시 선생님은 또 다른 걸 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거마저도 하기 힘드니까, 야, 뭐 수능 답은 고3이 무슨 공부야, 그러면서 이제 숙제만, 워크십만 계속 주는 거죠.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학 사실 중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요즘 20세기 그 학생들을 19세기 선생님이 18세기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긴 한데 교실에서의 이 인프라 학교 안에서의 인프라 문제는 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구축 사례가 사실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 도시 지역의 얼번 이슈를 제외한 서버번에서 있는 학교일 경우에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어떤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다른 두 분은 또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제일 많을 것 같네요. 지금 그 아이 연령상, 그 저는 이제 네. 큰 아이는 이제 6학년이고요. 이제 네. 한국 6학년인데 이제 저희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셈이죠.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는 이제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되게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가 조금 되어 있었어요. 재밌게도 저도 좀 놀란 면이 있었었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저희 디스트릭트에서는 이제 그 교육 그 이제 디스트릭트 저희 도시에서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이제 온라인 뭐 블랙보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에도 이제 사용이 이미 되고 있었어요. 크게 사용되는 건 아니는데 이제 성적 리포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공지사항 전달 요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쓰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중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교과서 같은 것들이 비싸니까 이제 교과서 이제 온라인 버전을 이제 연결시켜 준다거나 그 정도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플로리다 버추얼 스쿨이라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이제 또 뭔가 다른 또 obligation이 있는 그래서 이제 학교는 못 오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또 뭔가 이렇게 학교 이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수업인데 그 수업을 이제 다른 학교 가서 듣기는 힘들고 대신에 이제 그 수업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따로 보충해서 듣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큰 딸 아이도 이제 그런 온라인 수업으로 한 과목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그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시킨다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전용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터랙티브 자료라든가 커리큘럼들이 다 짜여져 있고 학생이 이제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강제로 진도를 이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학생 혼자서는 이제 그 진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한 분 계시긴 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접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이제 진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였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전체 모든 수업이 이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혼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하고는 다르게 이제 현재 온라인 수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대학들은 사실은 이제 학과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수마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초중고 레벨에서는 이제 모든 커리큘럼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뭐 칸 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교육용 유튜브 이제 동영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잘 찾아보면 여러 군데 리소스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뭐 실시간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인터넷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리소스들을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커리큘럼에 맞게 잘 찾아서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식입니다. 그런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인트로덕션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올려주면 학생들은 그걸 보고 이제 가이드를 삼는 거죠. 가이드를 삼거나 아니면 오피스 아워 정도의 이제 그런 이제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이상 레벨에서는 학생 이제 뭐 요즘 학생들은 워낙 이제 인터넷 기기라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고 이제 일단은 이제 뭐
학교 수업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원래 이제 관심 좀 있었던 학생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저는 기회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제 자기 주도로 이제 커리큘럼에 이제 진도를 맞춰서 뭔가 스스로 찾아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주도형 이제 교육이 가능하지 이제 학습이 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나 아니면 공부하는 습관을 이제 새롭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들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중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이제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 저는 이제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저 이제 둘째 아이 이제 데리고 이제 수업 이제 하면서 이제 저 이제 그 학교 수업 이제 따라가는 걸 이제 보면서 아 이거 이제 한국에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시도를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워낙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줌 같은 미팅을 한다고 해서 앞에 앉아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다 이제 한 클래스 20명 정도 있는데 20명을 이렇게 줌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뭐 어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좀 벌써 다 잊으셨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쉴 새 없이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한 공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컨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집중을 시키거나 조용시킨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까? 그거를 시도를 안 하십니다. 대신에 하시는 게 이제 하루하루 해야 되는 이제 말하자면 과제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1학년은 이제 1학년 커리큘럼은 어쨌든 커리큘럼을 맞춰야 1학년을 마치고 내년 2학년 올라가고 수업 일수를 채우는 그런 이제 근거 자료가 되니까 커리큘럼을 이제 맞춰서 따라가시는데 어쨌든 하루에 이제 뭐 리딩도 해야 되고 라이팅도 해야 되고 사이언스 수업도 있고 뭐 심지어 뮤직도 있고 아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스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냥 할 것들을 많이 내주십니다. 그게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학생이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1학년 아이가 이제 TV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뭐 동영상도 한 게 뭐 링크 걸어둔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온라인 책도 읽고 그리고 뭔가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옆에서 이제 학부모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무슨 이제 어떤 의미인가면은 하루에 한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를 학교로 가면 한 5시간 이상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시간을 집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저희 아이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집중을 잘 못해서 아빠 닮아서 잠깐 이렇게 아 네네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서 예. 아빠 닮아서 네. 뭐 그런 뭐 의혹도 굉장히 뭐 들긴 하는데 이제 아이가 그냥 앉혀놓고 잠깐 하고 있어라고 이제 저도 이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집에 있지만 이제 교수라서 이제 시간이 자유롭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재택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잠깐 사라지면 아이도 그 사이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잘 했나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럼 다시 앉아서 또 같이 앉아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그럼 아이는 이미 이제 집중력은 떨어졌고 흥미는 잃었고 다시 그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레벨 정도에서는 이게 원격 교육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시던 평소에 하시던 일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부담이 수업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거의 100% 중에 한 90% 정도는 이제 학부모에게 넘어간 거죠. 넘어간 상태라 이제 한국에서도 아마 뭐 재택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맞벌이 부부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적절히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코칭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한국도 지금 이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우려를 이제 하고 있는 의견들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그 이제 인프라는 저희는 이제 잠깐 제외는 하고 그 인프라가 잘 되어서 접속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학생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내적인 특성이 학생의 학습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사회 배경, 경제적 배경 요소에 따라서 이게 의존이 될 경우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또 더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초중고 세 자녀가 있어서 이제 계약을 할 경우 그 저도 좀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단 그 시간 안에 이 시간표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 어떻게 학교 안에서 수업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계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표 조정을 정말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 6교시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행을 할 경우 이거 더 초등학교에서 뭐 고등학생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앉아 있을까? 이거가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제물로 많이 부여가 되는 순간은 또 더 엄청난 그쪽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순간은 더 많은 파장이 나올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이 이제 개학을 맞이하기 때문에 신학기이니까 일단 신학기는 집중도가 또 높고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교육 방법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미래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분도 다 공학 계열 쪽에 경영학과 그리고 하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의 물리적 장벽을 넘는 이런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그 공교육 차원에서도 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기대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제물 사실 지금 그 평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까 과제물도 일종의 그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인프라는 잠깐 제외를 하고요. 지금 인프라 부분은 말고 수업을 그러면 진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체크는 아까 고등학교에 계신 자녀분도 있다고는 하시고 하셨는데 그 체크가 이전에 원격 교육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달라진 부분 그게 이제 학부모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체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사실은 이게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이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사는 템파라는 이제 도시에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자기가 이제 했는 이제 과제를 이제 워드 파일이나 뭐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중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학생도 그렇고 이제 요즘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워낙 리소스도 많고요.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장점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이제 주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 뭐 구글 뭐 다큐멘트로 이제 뭐 그 라이팅을 이제 제출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느 곳에 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니까 좋다는 이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제물에 대한 체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슨 노트에 이제 뭐 필기를 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항상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숙제 공지 사항을 나갈 때 그 밑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노트에 적고 그 노트를 이제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면은 이제 공책을 가지고 와라라고 한다는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가 되고요. 이제 학부모에게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또 측면은 과제물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학교에 가서 실제로 뭔가 배우고 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또 이제 숙제가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이제 숙제만 잘 봐주면 이제 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나오는 원래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고 오던 액티비티를 모두 집에서 하니까 선생님들 그거를 이제 욕을 하시니까 이제 두 배 이제 부담이 두 배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질문이 좀 있는데요. 뭐 말씀 그 하시는 것 중에 그 이제 교과목 그 리소스를 이제 그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큐레이션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엘로케이션을 시켜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평가가 된다면 저는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가 그리 될 거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평가라는 측면이 이제 미국식은 주로 이제 또 정성적인 평가가 또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수능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또 큰 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그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거 한다는 게 이게 정성적 평가로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량적 평가라는 것들이 여전히 결합이 돼가지고 되는 건지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한국에서는 또 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될 건가 이런 것들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김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예, 한번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저도 뭐 이따가 또 말씀 듣고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러니까 한국적인 시스템하고 여기 미국 시스템이 워낙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기가 좀 힘든데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부모로서 어떤 버든이 늘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제가 우리 딸 수업을 공부를 도와준 적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가 혼자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과제나 평가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도 고등학교에서는 숙제를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서브밋을 하고 선생님 점에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온라인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제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학생의 GPA 그 수업의 그레이드를 이제 측정을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 그 최종 GPA 그 그레이드를 결정할 때 과제물의 그 비중을 작게 줘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인원해서 하고 도와가면서 하고 나쁘게 말하면 치링이고 좋게 말하면 컬라보레이티브리 한다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제물에 대한 비중을 작게 주고 이제 시험이나 테스트나 뭐 퀴즈나 클래스룸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줘서 이제 최종 그레이드를 선정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할 수 없게 된 거죠. 모든 걸 이제 선생님들도 모든 걸 어쩌면 학생들이 어쩌면 치링을 한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 전미에서 공통적으로 시험을 치는 AP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음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AP 테스트를 이번에는 평상시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다 시험장에 가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라. 우리 딸이 첫 마디가 그래요. Everybody gonna cheat. 이거는 한 학교에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전미에서 이 시험에서 4점 내지 5점 이상을 받으면 대학 가서 그 크레딧을 받는 그 시험을 다 온라인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 딸이 Everybody gonna cheat. 그거는 뭐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런 문제가 꼭 이런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 대학 입시 미국의 내년 대학 입시에서는 SAT를 안 보기로 했어요. 많은 대학들이 내년 대학 입시에서는 요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을 요구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미국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면 각 대학별로 사정이 다 대학의 자율이고 대학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에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SAT를 요구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혼란에 학생들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내가 1년만 늦게 대학 갈 걸 그럼 나 SAT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too late, 그죠?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한 클래스, 한 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고등학교
내지는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 한국도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 저도 지금 최근에 교육부가 이제 40% 정시, 그건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건데, 그걸 이제 확대 공정성 방안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건 교육적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 중심으로 이제 또 그러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이면에서 우리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또 그 교사에 대한 그 평가나 그런 또 뭐라 그랬죠? 그 추천서가 굉장히 대학 전형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큼 교사에 대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시사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평가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과대하게 반응을 하는 학부모 이제 이런 이슈들이 엮여가지고, 이 기회에 이게 이제 안착이 되려고 하려면 평가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와 그 권한이 더 학교와 교사 중심으로 나아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수능도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는 이제 연말에 시험을 보니까 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뭐 현재 4월 말이죠. 모여서 이제 시험 보는 날만 모여서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하고, 제가 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보면은 진짜 수능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시험들을 없애는 그 요형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결국 그 지금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나 또 과제가 좀 이제 좀 장기적 차원에서 또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저희 그럼 박수 예.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수능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평가라는 이제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 박사님께서 이제 더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현재 이 학부모가 케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제 중등 교육에서 이제 그 가져가는 수업의 방식이 여전히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육부 차원의 이제 교육부나 혹은 이제 교육청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준비는 되고 있는지, 만약 준비가 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학년들한테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저학년들한테 이 수업을 이제 정답이 있는 수업이 아닌,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로 이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뭐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뭔가를 보고 모듈을 보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정답이 없이 찍어서 그 액티비티 자체만을 중요시 여기는 형태로 우리 수업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좀 새로운 시대로 접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듯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연계된 어떤 그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평가라는 부분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받게 될 건가가 이제 여전히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신 박사님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평가는 저희가 사실 또 너무 세부적인 부분이라 이제 그거는 꼭 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평가 방향이나 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학생 중심형 수업이라든지 가정 중심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이런 방향을 아직 많이 이렇게 체험 와닿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요 인프라 관련돼서 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사실 인프라가 가장 좀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자체
보면은 이제 일찍 진작에 학교에 이런 그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그 주장을 좀 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한정된 예산이 있는 거고 그 예산 안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예산은 굉장히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지자체하고 유관기관이 좀 같이 이 공동 부담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러니까 도구, 노트북이나 이런 도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하죠? 뭐 와이파이 같은 거를 해주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 요런 거와 관련돼서 세 분께서는 좀 어떤 부분에 좀 저희가 참고해야 될 상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있는 곳에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이제 운이 좋게도 저희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심해지기 직전에 이제 그 스프링 브레이크가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가 이제 그만둔다는 결정 내리기 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이제 운 좋게도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있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순간 담임 선생님들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전화를 다 걸어서 이제 집에 인터넷,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인터넷은 되는지, 그리고 학생이 이제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는지, 이제 태블릿도 좋고, 이제 노트북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일일이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상담 결과, 이제 그 사정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여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평가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시범 기간이 일주일 동안 있었죠. 사실 시범 기간 일주일 동안에는 보면은 저희 초등학교 이제 아이의 한 반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이제 아이들은 그 시범 기간 동안은 5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한 17명 정도, 한 3~4명 정도는 여전히 이제 인터랙션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한 17명 정도는 이제 꾸준히 이제 인터랙션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가 60일 무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가 이제 조금 느린 미국 특성을 고려를 할 때 인터넷 신청을 해도 아직 집에 인터넷 설치 안 된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네요.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그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18세 이제 저희 이제 지역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그 18세 이하 아이들은 언제든지 학교에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오면 이제 점심을 이제 이렇게 도시락처럼 줍니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급식 부분은 사실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례도 좀 봤거든요. 네네. 직접 이렇게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 아니면 지역 상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이슈가 미국이 또 오히려 한국보다 굉장히 극심하게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슈가 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지역의 그 이제 식사와 급식과 관련돼서는 해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니까 그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조사를 하고 이제 무상 제어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데이터까지, 이거 수업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게끔 하는 데이터 무제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발빠르게 이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시간이 좀 일주일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요 시간 안에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그 동시에 모든 데서 다 접속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오는
또 한국에 족자 있습니까? 제가 이 기술공학 쪽은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지원만 다 깔려주면 접속이 원활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의 이슈를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접속한 그 에러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들리는 접속에 대한 부분이든가 교류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제 초중고 온라인 대학을 이제 발표를 했고 곧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경험을 하신 부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 이런 거는 좀 우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든지 라고 하는 어떤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후 좀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로서도 관점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또 교수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첫 출발을 내딛음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 준비. 그죠? 이제 그 준비라는 게 지금 이야기한 인프라스트럭처나 기술적인 준비를 넘어서 그 이런 교육법, 교수법이 그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 경험 어떻게 뭐 파지티블리 아니면 네거티블리 영향을 미칠까? 그런 교수법 과 그다음에 교육 경험의 상관관계 등 그러니까 그런 아주 많은 시행착오와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좀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지만 왜 각 대학들이 소위 말하는 그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라든지 경험치들이 제법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도 한국에서 그런 걸 오래 원격 강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데이터들이 쌓여있고 경험치들이 많이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더 나누고 서로 교류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한국의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이게 이제 잠깐 한 학기 정도 아니면 뭐 짧게는 1, 2개월 정도 이제 버티는 용도일 건지 아니면 이제 길게 봐서 이제 혹은 1년 전체를 이거를 이제 커리큘럼 완전히 이제 갈아엎을 정도의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리더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제 버티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겠죠. 이제 뭐 큰 뭐 그 사이에 뭐 어떤 평가를 내려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뭐 점수가 나간다거나 그런 일도 이제 많이 생기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일선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 교육자들께서 많이 이제 욕심을 많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집에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하루 종일 있는데 이제 이게 애들 데리고 그 과제 가지고 싸우다 보면 가정 불화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 생기고. 맞습니다. 좀 그 사실은 이제 그 뭐라 그래 뭐 그 교육 과정을 맞춰서 수업 일수도 맞추고 그런 이제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다 보면은 사실은 남는 근거라고는 이제 과제밖에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과제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내주시면은 이제 아마 이제 그 학부모한테 이제 뭐 이래저래 이메일이나 카톡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까 말씀 못 들은 게 있는데요. 대학 같은 네. 경우에서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그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푸티션을 해서 이제 이번 학기는 저희는 이제 한 반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을 이제 강의를 했고 나머지 반을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커리큘럼을 이제 손볼 어떤 시간제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교수한테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 이제 그 레터 그레이드 그러니까 A, B, C, D 그레이드를 말고 이제 패스 앤 페일로 그레이드를 원하는 경우에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평가 방식도 이제 뭐 초중고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대학 문제만 없으면
저도 잠시 박 교수님 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거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버팔로 같은 경우에도 뭐 초중고 학교는 지금 아예 휴교 원체 이제 심하니까 여기가 지금 휴교 상태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들이 주는 학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교수들한테는 교수 평가를 안 해요. 이번은 이제 교수 평가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운 게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은 교수들이 점수를 주더라도 자기가 최종적으로 A, B, C, D, F에 대한 학점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게 B 이상이면 success, B 이하면 이제 U로 주는 이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거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제 그레이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success를 받을 건지 아니면 이제 unsuccessful 받을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옵션들을 이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줘가지고 교수자도 편하고 좀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관련돼서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로 하고 교수는 모른대요. 그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다. 나머지는 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박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 초중동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딱히 없어서 그냥 뮤트 해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뭐 아까 그 뭐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 그 교육자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였던 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프로그램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세팅에서 크게 변화를 줄 수 없는 세팅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거를 뭔가 그 시도해보고자 하면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뭐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교육부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 정부랑도 그 디스커션을 많이 돼서 이게 PC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퍼스널하게 가져가야만 이게 뭔가 좀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 뭐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지역적으로 연계가 좀 돼서 그런 식으로 좀 그 PC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또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 한 거는 단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걸로 보고 어차피 창의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이미 상당 부분이 다 아까 그 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소스가 이미 다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 디자인을 해주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걸 다양한 형태로 표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뭐 이게 하이브리드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뭐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수업 자체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서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 결국 평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수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꽝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면들은 아마 앞으로 좀 숙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분 말씀을 이제 다시 요약해서 저희 보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이제 현장에서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류의 장을 어느 단체에서든지 이게 위선일 수 있고 학교 차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가 요즘 뭐 콜라보레이션이다 협력적 전문성 기반의 뭐 이런 것들을 말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제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장기간의 플랜을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종식이 거의 굉장히 지금 다 의료계에서도 단기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영역에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도 좀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의 뭐 창의 교육이라던가 또 이런 기본 개인 퍼스널라이저 있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규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또 특히 규제와 제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학교 공공기관에서는
실제 구글링, 그러니까 Gmail 같은 거 개인 메일을 접속할 수도 없고요.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좀 더 학교를 믿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를 또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또 다른 뭐 어떤 연구물이나 이런 글로 또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신 것들을 제가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포함 다섯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 원격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초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에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이라서 벌써 지금 1시간 40분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뭐 저기 죄송스럽기도 하고 식사를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밤늦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동부 시간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재밌고 뭐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제 오늘 다양한 사례로 이렇게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방송을 시청해주신 그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그 원격 교육이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전파가 되고 또 이 함의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혜진 그 대표님께서는 미래판 온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또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같이 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논문화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도 아마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밖에 그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또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의사항들을 주시면은 또 다양한 주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통해가지고 패널들을 구성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시간이 모자라면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끔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밀파 볼까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다양한 그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뭐 저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정부 관계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